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며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정치인의 방문을 번번이 거절하면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현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과 중국 간 의원연맹 회장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전 간사장이 중국을 방문하려다 취소됐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전했습니다. 니카이 전 간사장은 일본에서도 중국 통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니카이 전 간사장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치인에 대한 중국의 방문 거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방문이 불발됐습니다. 習近平国家主席宛ての親書をお総理にお仕立てていただくようにお願いをいたしました。総理も検討しますということで受け止め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それを携えてお中できるように。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타진하고 있지만 성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말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구상이 흐트러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 직후입니다. 중국이 이를 지난달 31일 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통지문에서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금수 조치 철폐를 거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이후 WTO 식물위생위원회를 통해 반론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우장아오 주일 중국 대사가 도쿄전력의 데이터에 의심을 품자 데이터는 IAEA의 리뷰를 받고 있으며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제1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해에만 수출액이 약 7,90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일부 중국 내 일본 초밥집에선 일본산 가리비와 연어알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의 수산물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자국 내 어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식당들은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엔 돌까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중국에선 일본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당부까지 했는데 도쿄 김현혜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한 라면집.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시모시. 발신지는 86으로 시작하는 중국. 식당 사장은 아예 전화 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中国からのいたずら電話が届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時間問わずです。もう営業中もずっと鳴ってましたし、昨日一昨日もずっと鳴ってるような感覚ですよね。 후쿠시마현 식재료를 쓰는 도쿄의 한 음식점엔 주말 새 1,000통이 넘는 국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인들이 항의 전화로 반일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진 중국인이 공안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일본 학교까지 항의 전화와 괴롭힘 사건이 이어지자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있는 자국 국민들에게 일본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외무성からは 中国への滞在渡航予定している方や滞在中の方にこうした抗議や嫌がらせに十分注意していただきたい旨のスポット情報を発出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이어 반일 감정까지 확산하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혜입니다.